이런 얘기 있죠. 뭐 대업을 이루는 거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그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결국 중정부장 이후락의 평양행이 이렇게 성사가 된 거네요. 아니 남측이야 사실 이후락이 갈 거를 일단 미리 점찍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의 방북이 반가웠을까요? 이 중정부장인데. 당시 북한의 이제 그 파트너, 북한 측 파트너는 김용주였어요. 김용주는 김일성의 동생. 북한의 2인자, 명실공히 2인자, 백두열동. 지금 김여정이하고 비슷하죠. 김여정이하고 비슷하죠. 방금 전라도 사투리 쓰셨는데요? 백두열동. 지금 김여정이하고 비슷하죠. 대표님 좀 정치가 뭐예요? 요건 정확히 정확히 요거는 북한 군 표준 말입니다. 얼굴 빨개지네. 아, 그래. 그러죠 뭐 북한 군이 다 이런 말 쓰잖아. 아니 근데 김용주 어떻게 된 겨? 김용주가 지금 2인자인데 네. 이 2인자의 파트너 붙는 건 비슷한. 그러네요. 의전, 의전상 딱 맞는. 그렇죠. 맞다고 봐야 되겠죠. 나 근데 걱정은 그거지. 이렇게 북한에 발 들이면 잘못하면 볼모로 잡혀가지고 이상한 상황 만드는 거 북한 잘하잖아. 선수예요. 그래놓고 한 두 달 묶어놨다가 보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후락 부장이 북한에 넘어갔을 때 내가 살아있어. 라는 육성을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통신 기능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후락 부장 사무실하고 지금 이야기했던 그 김용주 조직 지도부장 사무실 그 두 사무실을 잇는 핫라인. 야, 핫라인 그 당시 맞습니다. 첫 번째 핫라인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예, 그 당시에 전화 연결이 될 수 있게 북한과 우리 측에 해놨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를 국가로 인정도 안 하던 시절인데. 그러네. 그러니까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전통문. 전통문 그렇지. 만들어지기도 먼저 전에 핫라인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인데 아 대단한 상상력인데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왜냐면 우리는 이제 극단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린 감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했다. 와. 자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요 사람이 정신 속에 있는 모습하고 말하고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러다가 중앙정보부장이에요. 그렇지, 중요한 정보를. 우리나라 중요한 기밀이란 기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이게 누설된다면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손해잖아요. 와. 굉장히 위험수가 많은 거예요. 그럼. 그래서 결국 이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부릅니다.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굉장히 그 당시 굉장히 긴장했던 그럼요.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임무보고를 다 들어요. 어떻게 준비했으며 어떻게 준비했으며. 그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넌지시 한마디 탁 묻죠. 전에 떠날 준비는 됐나? 청산가리 준비했습니다, 아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떡해. 이후락 부장이 이제 죽음을 각오한 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이제 중앙정보부장이잖아요. 국장급 이상들 다 모아요, 자기 중정부장실로. 모은 다음에 그때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나 지금 평양 간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영도자를 모시고 조국 근대화를 반드시 달성하라. 어머, 뭐야. 국장들이 유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머, 야, 제가 보기엔 이것도 아까 그 비서실 떠날 때 그래. 여러분은 박정희 교회 신자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처럼 들어갈 수 있게 예, 전해질 수 있게 하던 말 같습니다. 이게 왜 백화점에서 나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쁜 뭐 여성용 뭐 이런 용품 같은 거 보면 네. 괜히 혼잣말로 하거든. 어이 우리 와이프 잘 어울리겠네. 와 누군가 들어서 와이프 귀에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그렇죠. 한 쓰리 쿠션 정도로 들어가길 바라는 거지. 다시 표현으로 간신들을 가염하십니다. 간신들을 가염하십니다. 간신. 간신. 야, 나 정말. 근데 몇 명입니까? 무려. 간신 맞아요. 제가 막 속상합니다. 세 있어, 세. 아니, 지금 아니, 성격하고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야. 영암도 못 내밀어, 우리 이 정도는 아니야. 아, 그럼 영암, 송신도 옆에, 간신도 옆에. 근데 사실 나름 이후락 당시 평양을 갈 때의 심정은 나름 착잡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렇죠. 진지한 위기감 속에서 그럼요.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 공포심을 더 극대화했던 게 바로
북한으로 가는 루트였어요. 중국을 통해서 비밀리에 비행기 타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디를 통해서 갔냐면 우리 이만갑에서 했었는데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제가 설명해 드렸던 다리 있어요. 북한군들이 넘는 다리. 예. 돌아오지 않는 다리. 유명하죠. 이 다리예요. 이우락 부장이 이 다리를 건너서 북한에 가게 됐어요. 왜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6.25 전쟁 이후에 정전협정 후에 전쟁 포로들을 교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북이. 근데 그때 전쟁 포로를 서로 교환했던 다리가 바로 판문점에 있었던 돌아오지 않는 다리 저 다리였어요. 이우락 부장도 이 다리가 어떤 다리인지 알고 있었고 다리를 건너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다리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중앙정보부의 수장 이우락 부장은요. 1972년 5월 2일 드디어 북한 땅을 밟게 됩니다. 과연 그는 저 다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부장 선생을 만나서 이렇게 날아가니 않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후락은 김영주를 상대로 회담도 하고 만찬에서 함께 어울리며 김영주의 의중을 떠보았습니다. 이 부장을 깨우시오. 아니 이 아심한데 어디 가려는 거야? 하여간 깨우시오. 어디를 이 밤중에 데려간 걸까? 청산가리? 청산. 아, 얼마나 떨렸을까. 누구야? 대박이다. 이 시간에. 와. 야, 한시에. 아니 진짜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는지 김일성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북한이 이렇게 납치하듯이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우락 입장에서는 완벽한 납치가 되는 거예요. 그 야심한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옷 갈아입으라 그러고 그리고 자신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어떤 의문의 남자가 와가지고 자신을 지금 데리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차를 태웠는데 어디로 가나 봤더니 자꾸 산속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40분이나. 그러니까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 죽어야 되나? 지금 청산가리 먹어야 되나? 막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실제로 그 의문의 남자가 자꾸 이우락 부장이 이제 이렇게 떨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기사한테 부장 선생 추운가 보다. 난방 넣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우락의 어떤 그 심리 상태는 밑으로 떨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오면 이게 해치려고 그랬나. 별 생각 다 될 것 같아. 설명도 없이 그냥. 그럼요. 그러니까 더 겁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우락 부장이 의문의 남자에게 죽일 거면 술이나 한 잔 주시오 했다고. 어머. 아, 떠보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그 의문의 남자가 죽을 사람이 무슨 술이냐고. 거절을 했다. 라고. 진짜 무서웠겠다. 진짜 무서웠겠다. 겁을 많이 줬던 거. 김일성이 미리 알고 있었지 않을까요? 미리 알고 있었지 않을까요? 뭘요? 이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보내서 온 사람이 이제 올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김일성 같이 김일성이 초청을 하고 알고 초대했 초청을 알고 초대했 이미 와 있었어. 초대했다고 초청해서 알았어. 지금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너무 많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알았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 맞아요. 좋아. 대변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회고록 등을 보면 그치, 회고록에 나온 그때 당시를 심경을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이후락 부장은 평양 외곽에 방송국 같은 데를 끌고 가서 김일성 주석 만세, 북한 조선인민공화국 만세를 시키고 빵 죽이려고 한다라는 의심을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락 부장의 회고에 따르면 만약에 나에게 김일성 만세를 시키면 나는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겠다.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청산가리를 주머니에 꺼내서 탁 먹고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겠다. 라고 마음에 결심을 했었다. 그래서 실제로 김일성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후락 부장이 주머니에 넣었던 청산가리를 얼마나 손으로 꽉 쥐고 있었는지 그리고 사실 손에 식은땀이 나잖아요. 나중에 김일성이 악수하는데 청산가리가 손에 걸렸어. 옷에 닦고 이제 악수를 했겠는데 그 정도로 그때는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 중정부장인데 김일성 만세를 부를 수 없다. 라고 실제 청산가리를 쥐고 있었던 거예요. 저 지금 이 소리 들으면 우리 탈북민들이 탈북 갈 때 그 심정이라고. 뭔가 앞에는 손에다 저 같은 거는 진짜 손에다 안전면도는 나를 정에다 가마치고 이렇게 찍으셔 잡혔었단 말입니다. 그때 진짜 손에 땀이 닿았어요. 이 안전면도날이 다 손에 젖었어. 그 심정 전 우리는 다 누구나 10분이야. 얼마나 긴장되고 그때 그 심정이 그냥 진짜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은 다 네. 진짜로 죽을 각오를 그러니까. 하신 분들이니까 네. 아니 어쨌든 이거 프로포즈 할 때 깜짝 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어차피 만나줄 거면서 왜 이렇게 긴장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길을 꺾기 위한 방법을 이 김일성 부자가 상당히 많이 썼어요. 특히 이제 그 이후락 부장이죠. 그러니까 만나기 전날에 간부들과 김일성이 직접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길을 꺾긴 꺾어야 되는데 특히 누굽니까 이후락 부장이 공산당 때려잡는 중앙정보 부장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길을 꺾기 위해서 새벽 1시에 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비도 내린다고 하니까 행선지를 얘기하지 말고 일단 데려와라. 이게 김일성의 직접 명령이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거죠. 북한 김일성의 기본적인 전략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를 사람들한테 갑자기 나타난다. 그럼 뿅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구만. 확 가버리는 거. 연극적인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혹한 상황을 연출을 계속 하다가 갑자기 관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앞선 가혹한 상황은 나의 뜻이 아니었음을 은연중에 내비칠 때 이게 뭐 보통 우리 소위 얘기하는 조련이 될 수도 있고 조련 내지는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연극적인 효과를 1인 독재자들이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북한에 의해서 납치.